이건 조동사 파트를 배워볼 건데, 기본적인 거는 안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 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낱붙여요.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요. 조동사 두 개는 같이 쓸 수 없어요. 하나만 써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예비고이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 포인트는 이제 조동사 하나당 의미가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can 같은 것도 I can play soccer 하면은 축구를 할 수 있다, 능력이 돼. Can I go home? 하면 나 집 가도 돼요? 허가잖아. 여기 조동사는 적게는 두 가지, 많게는 네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다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하기 편하게 일단 추측, 가능성 추측하는 이 추측의 의미는 웬만한 조동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확실한 정도가 다르죠. Might, may, 약한 추측이라고 불러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Must, 확신 100%, 뭐뭐에는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라고 불러요.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추측, 뭐뭐일 수 있다, 뭐뭐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일단 추측은 확신 정도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르지만 일단 추측이라는 의미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각 조동사별로 어떤 의미가 더 있는지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ight부터 보겠습니다. might는 추가된 의미가 없어요. 약간 추측 하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지도 모른다. 매일 추가되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허가. 그 다음에 잘 안 쓰는 기원입니다. 기원은 한국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may God bless you 하면은, 신이 널 축복하길 바래. 뭐, 이렇게 기원한테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조하진 않습니다. 단, 요 허가랑 추측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you may go now. 너 지금 가도 돼. You may have some coffee. 너 커피 좀 먹어도 돼. 요거는 허가. 추측의 메인은 he may be a doctor. 그는 의사일지도 몰라. She may be alone. 그녀는 집에 있을지도 몰라. 그 허가로 쓸 때랑 추측을 쓸 때는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n, could로 넘어오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could가 can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can, could가 할 수 있다, 능력 의미로 쓸 때는 could가 can의 과거가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can을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능력 의미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an은 MR is 현재형,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could는 was, were, 과거, 할 수 있었다 을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일 때만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 be able to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동사 두 개는 연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능력의 표현은 will, can을 못 써요. 조동사 두 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will be able to로만 써야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an, could가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허가와 요청의 의미가 있죠. 허가와 요청. 허가다, you can, 뭐 you can eat this, 너 이거 먹어도 돼. 요청이다, can I have that, 나 저거 가져도 돼요. 혹은 could I have some coffee, 나 커피 좀 마셔도 될까요. 허가와 요청에 쓰이는 can, could가 있는데 요때는 could가 can의 과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겸손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n보다 겸손한 표현이다, 시대 차이가 아니다. should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보다는, 추측으로 쓰이기보다는 의무부가, 의무로 많이 쓰는 거 보셨죠? 뭐 예를 들어 you should do, 이런 거 해야 돼, you should go home, 너 지금 집 가야 돼, 의무부가 많이 쓰고요. 여기에 제가 의무로 쓰이는 조동사를 몇 개 써볼게요. 그래서 should, 해야 한다, ought, should랑 비슷하고 보면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가장 강한 must, 뭐뭐 꼭 해야만 한다. 이게 의무부가 조동사들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걸 부정형으로, 이 조동사의 부정형으로 바꿨을 때 이제 금지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근데 이 need to랑 have to만 좀 특별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need to는 부정형이 don't need to예요. 근데 이 해석이 하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 have to도 don't have to예요. 이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should not,
하면 안 돼. 등지. I'm not to. 나도 to 아닙니다. I'm not to. 하면 안 된다. 등지. Must not. 하면 안 된다. 등지. 나머지 등지가 많은데 요 don't need랑 don't have to만 안 해도 된다. 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will, would가 있는 would 먼저 볼게요. 자, would에 어떤 의미가 추가되냐면 기본적으로 요청은 다들 아시죠? 요청. 우주 뭐 있죠? 뭐 있죠? 피디님? Would you give me a tea? 아, would you give me a tea? 나 티 차 줄래요? 이것도 뭐 있죠? Would you give me a cup of milk? 우유 한 잔 줄래요? 요청의 우드 있고요. 다들 알다시피.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의 우드가 있어요. 과거의 습관. 여기 해석이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고 해석되는 우드가 있습니다. 대체로 거의 when, 접속사 when이랑 같이 쓰는데 뭐 이런 거 있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ould go fishing, 나 낚시하러 가곤 했다. 또 어디죠, 피디님? 우리 워너바른 피디님. When이랑 우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ould go on a camping. 캠핑장에 가곤 했다. 이렇게 가곤 했다로 표현, 해석해줘야 되는 우드,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요게 used 동사 원형이랑 바꿔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서 뭐뭐 하곤 했다에 would가 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will의 메인 무슨 표현이죠? will의 would. 요청일 때는 아까 can이랑 마찬가지로 will이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드가 미래? 겸사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미래일 때는 과거라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will을 우리 can을 be able to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will을 be going to 바꿔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will은 am I going to 마찬가지로 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 우드는 과거형이니까 was were going to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나눠서 바꿔주는 거, 기고인트 시대와 함께. 요거 하나랑 좀 어려운 뭐 문법 용어기도 한데 그런 게 있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켜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가 현재 말해. 그가 말해. 뭐라 말하냐면 그가 의사가 될 것이라고 현재 말해. 자, 주절 현재 종속적 위. 그죠? 근데 주절이 과거로 바뀌어. 그는 과거에 말했어. 말했었어. 뭐라면 그 과거 그 당시에 의사가 될 거라고. 이때는 시제에 맞게 우드로 고치셔야 돼요. 두 가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고인트로 바꿀 때 will 우드에 따라서 비동사 달라요.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 시제 일치할 때 will은 과거 되면 우드가 돼요. 네, must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있던 것들. 강한 의무가 해야 한다도 있는데요. 다 하나만 안 붙어 머스트는 머스트가 추측일 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데 요 머스트의 반이어가 머스트 낫이 아니에요. 추측일 때 캐나십니다. 캐나 캐나소는 캔트 캐나 좀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it must be true 하면은 그건 사실임에 틀림없어. 이 cannot be true가 그게 사실이 아님에 틀림없어. 그래서 추측일 때 머스트 강한 추측의 반대는 캐나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동사 의미를 다 배워봤는데 이제 시제가 문제입니다. 조동사는 시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you should do 너 해야 해 현재 she may b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일지도 몰라 현재 뭐 예를 들어 you must go home 너 집 가야 돼 현재 시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과거에 했었어야만 했어. 과거에 였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과거에 했어야 했어.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you should did 뭐 may was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아시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만 와야 됩니다. 동사의 원형. 그래서 나머지 조동사의 특징 조동사의 특징 보통 이게 문법 파트에서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냥 과거 동사 못 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우피피를 써줘. 이렇게 하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랑 규칙을 만족하면서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다행인 건 조동사 해부PP로 만들어졌을 때 조동사 그 많은 뜻이 하나로 축약돼요. 예를 들면 may 원래 허가도 있고 추측도 있고 기원도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약한 추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ay에 might PP 해석해라 그러면 뭐뭐였을 수도 있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과거에. 그다음에 could PP 요거는 의미가 안 줄어들어요. could PP는 능력일 때도 있고 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요것만 문맥에 따라 해석 잘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could have done it 하면 나 그거 할 수 있었어. He could have been a doctor. 그는 의사였을 수도 있어 과거에. 근데 아까 이 can could 공부할 때 이 could는 능력 의미에서는 과거 시제가 맞다 했잖아요. I could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었어. 그럼 요거는 차이가 뭘까요? could have PP랑 could 동사 원형의 차이. 둘 다 과거 시제인데 이 could have PP는요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도 전해줘요. 예를 들어 I could have done it.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but I didn't 뭐 이런 거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근데 I could do it 했으면 그냥 능력 할 수 있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차이점. 그래서 능력 could have PP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추측은 였을 수도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었다.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n have PP는 can이랑 조동사는 해외 PP는 안 써요. 그래서 can help PP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ould도 의무부가 해야 한다. 그 다음 추측일 수도 있다. 두 가지 뜻이었는데 일단 should help PP로 넘어오면 의미가 의무밖에 안 남습니다. 했었어야 했다. 근데 안 했다. 약간 후회하는 표현. 했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done it. 나 그거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 should도 마찬가지야. 안 했어야 했는데 했다죠. I should have done it. 나 그거 안 했어야 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그래서 해석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바로치고 안 했어. should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로치고 했어. must도 의무부가 강한 추측 두 가지 의미였는데 여기선 강한 추측 의미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PP가 너 과거에 했었어야 했어가 아니고 should랑 다릅니다.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리면 과거 강한 추측이고 그래서 he must have been a doctor 하면 그가 과거에 의사였음이 틀림없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ust 강한 추측의 must의 반대는 강한 부정 추측이라고 그러죠. cannot and can't 그래서 cannot and pp 하면 뭐뭐일 리가 없었다 뭐뭐였을 리가 없었다 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t cannot have been true 하면 그거 사실이었을 리가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거 있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해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해석 암기해서 독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한국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암기가 돼야 돼. 그래서 이따 첫일문 수업은 그냥 제 음성 파일만 올릴 겁니다. 따로 뭐 판서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 파일 듣기 전에 요 관련된 문제 풀고 채점 수정해서 톡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